실제 사진하고 좀 많이 똑같은 걸 좀 그리고 싶어 했어요.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똑같이 그릴 바에 사진 찍지 뭐하러 그랬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, 그리면서 뭐 자기 수련도 된다는 느낌도 들고 내 마음 안정도 되고 완성작 봤을 때 만족감도 높고.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나이 들어서 좀 계속 그려보고 싶어서 그림 쭉 그려오고 있고요. 또 전공자가 아니라서 이 스타일 저 스타일 막 이런 그려보고 그러거든요. 전공자가 아니세요? 네, 영문과 나왔어요. 이것도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그림인데, 솔직히 형태를 잡는 경우는 한두 시간이면은 웬만한 형태까지는 나오고 그러는데, 털을 그리려면은 이게 한 짧은 경우도 한 몇 시간씩 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. 작업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여러 색깔도 뭐 하얀색도 있고 뭐 주황색도 들어가고 뭐 까만색 들어가고 이렇게 좀 다양한 색깔이 모여야지 좀 더 좀 사실감 있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림은 좀 엉덩이로 그린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계속 앉아서 그걸 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지금 그러고 나서 다 칠을 하고 나서 나중에 봤을 때 아 좀 표현이 잘 됐거나 그러면 기분도 좋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 그림도 흑백으로 표현되게 좀 강렬한 게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서 우선 그려보게 됐어요, 이걸요. 피부결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좀 표현을 자세히 해보려고 했던 그림 같아요. 이게 프로크레이트라는 앱이고요. 처음에는 이렇게 좀 브러쉬를 넓게 잡아서 큰 덩어리를 많이 잡아가죠. 이제 그보다 작은 부분을 조금씩 이제 표현을 해주고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이제 모양을 잡아가는 거죠. 사람이나 동물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레이어를 안 나누려고 그래요. 저는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레이어 여러 개 나눠갖고 이 부분 따로 수정하고 따로 수정하면 왠지 그림 같지가 않아갖고. 그런데 이제 사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레이어를 나누는 게 편해요. 얘는 지금 초창기에 지금 그렸던 건데요. 가죽 질감도 표현이 되고 렌즈 부분도 표현이 되고 위에 얹어서 레이어를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니까. 처음에는 사물 위주로 이렇게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뭐 지퍼라이터도 그리고 이런 공구들 이런 위주로도 많이 그리고 지금 금속 질감 같은 거를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이때는 이때만 해도 좀 애플 펜슬 쓰기 전이었을 거예요. 이때가 아마 나중에 애플 펜슬 나오고 나서부터 그때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그리게 된 것 같아요. 강아지나 고양이 그리고 요즘엔 특히 사람 얼굴 좀 많이 그리고 있긴 한데. 보통 저런 질문을 많이 해요. 브러쉬 어떤 거 쓰세요? 근데 특별한 브러쉬 따로 안 쓰는 거거든요. 기본 브러쉬 갖고 그 결을 표현해주고 이런 거지. 머리칼 뭐 이런 브러쉬가 있어요.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죠. 한 번에 자기가 느끼기에 좀 만족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있어요. 좀 한올 그릴 때가 더 재밌는 것 같고. 이때만 해도 노인 주름 그리는 거에 좀 많이 꽂혔던 시절이라 눈가 주름 같은 데나 그런 데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. 주름 있는 게 까다롭고 힘들지 않으세요? 주름 자체로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그 양 자체가 많으니까 그게 좀 어려운 거죠. 제 기준으로는 노인이 제일 편해요. 젊어질수록 또 남자에서 여자로 바뀔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름이 좀 굵은 주름이 있으면 그거만 표현해줘도 아 좀 많이 비슷하네, 닮았네, 잘 그렸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, 주름도 없고 그러면은 위치, 크기, 뭐 배치 이런 것만으로도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. 어떨 때는 연필 느낌, 대생 느낌 나게도 그려보고 어떨 때 유화 느낌 나게 그리기도 하고. 아직은 많이 그렇게 좀 그려보면서 제 그림 스타일을 찾는 시기인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요. 그리는 과정 자체가 우선 재밌어요.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 한 가지 몰두해서 좀 할 수 있다는 게. 그리고 항상 끝나고 나서 좀 뭐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다 이런 게 항상 끝나고 나면 보이니까 항상 그럴 때가 좀 아쉽고, 더 이제 그 아쉬운 걸 보면서 다음번엔 이걸 감안해 더 잘 그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. 100% 만족이라는 게 있겠습니까?
100% 만족은 힘드니까 만족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